나라마다 고유한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음식의 문화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음식 문화에는 너그러움과 또 배려심이 듬뿍 담겨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구운 생선을 먹을 때에 우리 옛 어른들은 절대로 생선을 앞부분을 먹은 다음 뒤집어가지고 먹지는 말아라, 복 달아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신 같아요. 고기 윗부분만 먹고 뒤집어가지고는 먹지 말라, 복 달아난다.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그 어른이 먼저 독상을 받지 않습니까? 다 드시고 나서 이제 물려내면 남은 반찬 가지고 이제는 나머지 식구들이 먹었던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그 생선, 옛날에는 생선이 굉장히 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선을 앞부분을 다 먹은 다음에 굳이 뒤집어가지고는 나머지 부분도 다 하나하나 그냥 다 집어먹으면 나머지 식구들, 그 아랫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러니 그 뒷부분을 먹지 않도록 배려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러한 이제 문화가 복달아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담겨 있는 것이지요. 따뜻한 마음입니다. 배려심이죠. 이렇게 음식 문화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민족의 사람들은 어떠한 생활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마음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음식 문화가 제각기 다 특별한 부분들이 있지만 가만히 보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라 할지라도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밥 먹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냈어도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 위로가 있습니다. 또 새 힘이 납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직장과 일터의 현장에서 막 치이고 어려웠던 마음들이 또 이 가족의 분위기, 사랑, 그 음식 가운데에 이제는 쏙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요리사분들이 참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왁자한 잔치집에서 오늘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아주 편안하고 또 즐거운 그런 시간. 우리 예수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 않았습니까? 오래간만에 이 잔치집에서 참 여유를 가지고 즐겁게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지 않습니까? 항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떤 항의인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대들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비난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귀에 들렸단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17절 아주 유명한 대답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장면을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율법학자요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하는 그 책망의 말이 들렸을 때에 그 막 그냥 잔치 분위기가 갑자기 일순간에 얼어붙어버리는 겁니다. 얼어붙어버리는 거예요. 다 멈추고 든 숟가락도 입에 넣지 못하고 그 막 즐거워하던 얼굴 표정이 갑자기 굳어버리고 예수님의 얼굴 표정과 서기관들의 얼굴 표정만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조용하고 싸늘한 분위기가 돼버린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부터 또다시 정지화면 같았던 그 잔치의 분위기가, 싸늘했던 그 분위기가 다시 풀어지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소리가 왁자하게 들리는, 아주 장면 전환이 확 바뀌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이 잔치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알페오의 아들이요 세리인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레위는 본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이름을 새로 붙여주시죠. 너는 마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 이 세리는 당시의 유대인에게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대부분 아시지요. 그 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이방 로마 제국의 득이 되고, 아니 너무나 중요한 일을 그들이 감당을 하고 있는, 그러니 유대인 입장에서는 매국노의 역할을 그들이 하는 겁니다. 세금을 걷어서 중앙정부에 보내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로마 제국은 전쟁을 치르고 도로를 닦고 식민지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정에게 세금을 중앙정부에 보내고 난 나머지 돈은 전부 다 in my pocket, 자기들이 착복을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신경 쓰지 않아요. 들어와야 할 세금만 거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아주 부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많은 돈들을 터무니없이 뜯어냈던 사람들, 심지어 길을 통과할 때는 통과세 내라,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세워가지고는 마차 바퀴 숫자에 따라서 바퀴세를 내라, 물고기 잡는 어부들에게는 물고기세를 내라, 여러 가지 다양한 세금 항목들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는 고혈들을 뽑아냈던 것입니다. 그 얼마나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까? 요즘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조세 저항 운동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분노한 시민들이 우리가 못나겠다라고 그렇게 반발하는 거지요. 그러니 이 당시에 이미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핍절한데, 아이 그 겨루기 간을 뽑아내는 것과 같은 이 세리들의 이 아주 악한 행동에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하고 반발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니 세리들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조직폭력배들, 살인청부업자들과 결탁을 주로 했습니다. 반발이 아주 심한 주도적인 사람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뭐 하여튼 죽여버리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뜯어내는 그 일들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람답지 않은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던 것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말이 돌기를 세리에게 딸을 주는 사람은 짐승에게 딸을 갖다 바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사람 취급 안 해요. 회당에서 세리들은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의 울타리에서 아주 축출당한 것이죠. 법정의 증인으로도 세리는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니들은 거짓말장이고 사기꾼들이라서 우리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낙인 효과라고 하는 것 아시죠? 저 인간 아주 나쁜 인간이야. 그래, 낙인을 딱 찍어버리면 억하심정이 생깁니다. 그래, 나 나쁜 인간이다, 어디 한번 해볼래 하면서 더 악하게 굴고 더 못되게 구는 것이 사람의 반발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배척당하고 그렇게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되니까 가면 갈수록 악질적이 되었던 이 시대의 세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창녀가 자신의 몸을 파는 사람이라면 세리는 돈과 로마에게 자기의 인생을 팔아넘겼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두 부류 사람들을 모두 다 이 시대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아마도 평소 이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눈여겨보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그러한 세리이지만 그 직업의 특성상 아주 아주 꼼꼼합니다. 그 기장하는 것이 얼마나 꼼꼼하겠습니까? 그거 다 내가 가져야 하니까 일전이라도 그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장부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그 모습, 그런 레위에게서 예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될 때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제자 마태, 그 사도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비슷한 케이스 아닙니까? 이 베드로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툭 튀어나가가지고 예수님 나 이거 한번 해볼래요 하면서 막 사고 뭉치처럼 굴기도 하고, 열혈남아의 그러한 여러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실수 많이 하면서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서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그 영혼의 잠재력을 봅니다. 그래서 그에게 너는 게바다, 반석과 또한 바위라고 하는 뜻의 아람어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1500년대 초에 이탈리아에 도나텔로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성경에 나오는 다비드상, 다윗상을 주로 이렇게 조각을 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그가 작정을 합니다. 내 평생 최고의 내가 걸작품 다비드상을 만들리라. 비싼 값에 아주 유명한 지역에 대리석을 특별 주문을 해서 그가 받습니다. 돈 많이 들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밝은 조명 밑에서 바라보다가 이 도니탈로가 실망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속아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평생 조각하던 이 사람이 보니까 아, 이 대리석의 품질이 예상했던 것과는 이 질이 떨어집니다. 이것 가지고는 나는 못 만들겠다. 마음은 너무너무 쓰리지만 그냥 내다버립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젊은 무명의 조각가가 그 돌을, 야, 이거 잘 다듬고 이거 잘만 하면 좋은 작품 나오겠다, 그걸 가지고 갑니다. 도나텔로가 버린 이 대리석을 가지고 이 젊은 무명의 조각가가 자기 작업실에 갖다 놓고 무려 2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엄청난 정열을 기울여서 조각을 시작하고, 2년이 되었을 때에 그가 결국 조각품을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마다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조각가에게는 쓸모없이 버려지는 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혼돈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주님께 쓸모없는 인생, 버려지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소외받고 가장 무가치하고 가장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던 이 세리 레위를 들어서 쓰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레위가 만약에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인생, 예수님의 제자의 이 정말 행운과도 같은 너무나 너무나 귀한 인생을 그는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당시에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역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비록 돈의 노예로 살면서 돈 뜯어내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넘겼지만 그 영혼에 갈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에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신비한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는 예수라고 한다,
궁금한 거지요. 아마도 사람들 앞에 돌 맞을까 봐 그냥은 못 갔을 것이고 옷으로 자기를 그 밤에 가리고는 겨우겨우 몰래 들어가서 또는 사람들 틈에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찌르고 파고들어오는 그 말씀에 막 뒤집히는 자기의 마음을 겨우겨우 다잡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올 때는 그래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세리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모두가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를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인생으로 생각하는데 자신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 앞에 그가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 이 세리인 레위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이 순간 더 큰 희생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 어부들이잖아요.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는 뭡니까? 배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옛생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세리는 달라요. 세리의 공석은 누군가가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욕을 먹기는 하지만, 증오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핍절한 식민지 통치하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식에게 입에 밥 넣어줄 수 있다, 아니 한몫 엄청 챙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리의 직분은 돌 맞아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겁니다. 즉각 즉각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돌아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는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자신이 포기한 그 모든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마음에 결심을 해요. 아, 나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 나 진짜 지난주에 들었던 성경 말씀대로, 아, 나 진짜 내가 읽었던 말씀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삶의 자리 나갔더니 그들 못합니다. 무너져버리고 일터의 복잡한 현장, 자녀 양육의 각박한 그 현실 속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난 왜 이럴까? 굉장히 마음이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힘겨워하는 겁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세상에 휩쓸리고 때로는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면서 또 힘들어해요.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우리를 사탄은 치열하게 공격하고 정죄의식을 심어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냥 그렇게 주님께 버림받은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인생이 뒤바뀌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느 교인분과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건축업을 하세요. 건축업을, 평생 건축업을 했습니다. 그 건축업 이야기를 막 이래저래 이야기하다가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이분 말씀하시기를 벽돌이 있는데 벽돌을 사와가지고 비싸게 돈 주고 깨끗한 그 벽돌들이, 정말 돈값 하는 그 벽돌들을 쫙 쌓아놓으면 벽돌들이 깨끗은 한데 뭔가 밋밋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돈 주고는 안 살, 삐죽삐죽하지요. 제대로 하여튼 연마도 안 돼 있지요. 모양도 그냥 짱구가 같은 부분이 있고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그래가지고는 돈값 못하는 그냥 헐값으로 가지고 온 그러한 못난 벽돌들인데, 이 벽돌들을 잘 정렬을 해가지고 쫙 쌓아놓으면 그 아까 비싼 돈 주고 아주 그냥 반질반질했던 그 벽돌들로 쌓은 것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겁니다. 훨씬 근사하다는 거예요. 각각의 특징들, 이것들이 막 모여가지고는 멋진 건물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이 무슨 말 하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본당 외벽에 보시면 아주 그냥 시커먼 느낌의 그 벽돌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본당이. 옛날에 이게 1980년대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우리 교회가 돈도 없었고 하니까 이게 저 건물 이 외벽 둘러싸고 있는 벽돌이 이게 비싼 게 아닙니다. 이게 중저가예요. 싼 겁니다. 시커멓고 삐죽삐죽하고 좀 못난 부분들도 있는 벽돌들이 여기저기 막 박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육관 건물을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 교육관 건물이 우리 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본당 외벽과 이어져서 건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본당의 오른쪽의 벽돌들이 교육관 건물의 내벽이 되는 겁니다. 내벽이 돼요. 제가 여기를 교육관을 걸어갈 때마다 그 벽돌을 보면서, 야,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어쩌면 저렇게 정말 짜 맞춘 것처럼 이 교육관 그 복도 벽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 벽돌들이 구성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끝나고 한번 교육관 벽돌 한번 쫙 그 벽을 한번 보세요. 진짜 멋있습니다. 정말 못나 보이고 삐죽삐죽하고 시커멓고 그랬던 벽돌이, 그런데 제대로 설계된 건물과 함께 딱 붙어 있으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고급 레스토랑에는 굉장히 고급 식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말 비싼 식기 위에다 음식을 착 담아놓고 서빙이 되는데, 만약에 그 식기에 금이 가 있거나 이빨이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리는 거죠, 물리는 거. 근데 중국에 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고급 중국 음식점이나 아주 그냥 오래된, 아주 그냥 세월이 누적돼서 유명해진 그러한 곳에 가면 이빨 빠진 오래된 그릇들, 금이 이렇게 쫙 가 있는 그런 그릇들, 그래서 야, 여긴 정말 오래된 곳이구나, 그런 식기에 이렇게 담아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먹어보셨죠? 별로 비싼 데를 못 가보셨어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난 벽돌같이 깨진 우리들, 금이 가고 이빨이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얼마든지 얼마든지 사용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많을수록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 우리가 상처를 너무 받았고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동일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패가 많을수록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간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부르심에 오늘 이 세리 레위처럼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르심 받은 레위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아야, 이분을 나만 만나면 안 되지, 나만 이분 말씀 들으면 안 되지. 자기의 친구 세리들을 다 부르는 겁니다. 그 죄인들을 전부 다. 그래서 집에서 잔치를 여는 것이죠. 이게 배경입니다. 자기처럼 죄인 된 세리 친구들을 불러서 예수님 말씀 듣게 하는 것. 근데 그때의 모습을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잘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과는 별로 밥 같이 먹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스케줄 있고, 아, 뭐 약속 있고 이러면서 점점 우리는 그 밥을 같이 안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물론 지금처럼 코로나 시간에는 우리가 주로 거의 안 먹죠. 뭐 당연한 거죠. 평소 말입니다. 정상적인 상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면 심지어는 체하기도 합니다. 체하기도 해요. 이처럼 여러분,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희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간에도 함께 밥을 먹지 않으면 이 연애가 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사회에서 가장 증오와 손가락질의 대상인 세리, 죄인들, 이들과 함께 잔치해서 음식을 드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기록을 했지요. 이것은 우리처럼 의자에 딱 앉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아, 쿠션들을 이렇게 둥그렇게 깔아놓고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운 건 아닌데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편안한 자세로, 그래서 음식을 먹고 접시를 돌리면서 대화를, 옆에 사람들하고 담소를 나누는 가장 편안한 그러한 식사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리 레위와 그의 동료들과, 다시 말하면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편안하시더라는 겁니다. 즐기시더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제자 삼았던 이 레위에 그냥 꼭 오세요, 꼭 오세요 해가지고 억지로 그 안에 앉아가지고는 그냥 이거 언제 끝나, 이게 아니라 이 죄인들과 함께 즐기고 대화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분위기를 너무너무 즐겨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모습을 본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이 오죽하면 야 저럴 수가 있느냐, 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대답이죠. 우리 다 같이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이거는 이 예수님 당시에 돌아다니고 있던 유명한 격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격언을 끌어들이셔서 말씀하신 다음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그 다음 문장을 이제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합당한 일이야. 나는 이 사람들, 은혜가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대상인 나에게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은혜를 마땅히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의인이야.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현실의 자신의 모습 가운데 만족 도취한 채 주님이 베푸시는 용서와 자비와 변화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나는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가득한 서기관들은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와 풍성한 은총을 누리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송명희 시인은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쓰라린 가시 면류관이 아니오.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수치와 조롱의 침뱉음이 아니고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연거푸 내려치는 채찍질이 아니며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괴로움의 못 박힘이 아니라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날카로운 창박히심이 아니라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우리의 배반이요 우리의 불순종이며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의 무지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하신 주님은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나는 의인이라고 고개 빳빳이 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저것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불의, 우리의 모든 실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무너져 있는 모습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그 십자가로 다 회복시키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다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기관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 그들과 함께 즐거이 식사하시는 모습에서 우리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주님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목자였던 다윗왕, 그가 노년에 자기의 어렸을 때 목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가 떠올리면서 지었던 시, 시편 23편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신다고요?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마귀는 정죄하고 우리를 마귀는 공격하고 우리를 마귀는 참소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그 다윗이 성령으로 노래했던 주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너 나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않겠니? 그리고 내 안에서 용서와 평안을 누리지 않겠니? 주님의 마음입니다. 전에 제가 제 친구를 좀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막 하여튼 뭐 사업하니까 하여튼 뭐 그냥 술자리 매일 갈 것이고 하여튼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좀 교회 좀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아, 내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죄 좀 해결하면 내가 교회 갈게. 여러분 정말 교회가 그런 곳인가요? 죄 해결함 받은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정말 모인 곳이 우리 교회인가요? 정반대 아닙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요, 죄인들의 대합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든 자들이 와글와글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병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건강한 사람들, 아무 병 없는 사람들이 보글보글한 병원이 좋은 병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 암, 각종 질병, 불치병, 다른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들을 끌어안고 고통 가운데 나와 있는데 그 병원에만 오면 치료받고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병원, 그 병원이 좋은 병원 아니던가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병든 자, 그 모든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병들어서 정죄의식과 죄책감과 내 삶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나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고 치료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인생이 완전히 변화받은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왕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제 영혼이 치유받고 변화받은 이후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죠. 이제는 변화받은 인생답게 살아야죠. 변화받고 치유받고 구원받은 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륜에 빠져들어가고 죄 가운데로 계속 그냥 다른 박질 치면 그건 심판의 대상이죠. 그러나 교회는 무너진 인생, 죄지은 인생, 예수 없어 방황하는 인생이 나와 변화받고 주님 만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천국 백성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살던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친구와 함께 우체국 집배원들을 대상으로 뭐 살인행각과 강도행각을 일삼습니다. 집배원들이 이제 혼자 다니니까 그 광활한 미국 땅에서 그러니까 뭐 무방비 상태예요. 아주 흉악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체포가 돼서 두 사람 모두 다 교수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공범은 이미 교수형을 그래서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윌슨은 영향력 있는 친구들의 구명운동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잭슨 대통령에게 사면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형을 앞두고 있다가 사면됐다.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사면장을 이걸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나는 너무나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나 이거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법원이 난처해진 겁니다. 교수형을 집행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이 건이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존 마셜 대법원장이 사면은 은혜의 행위다 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사면이 내려진다 해도 대상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행, 사면 집행이 완료되지 않는다. 사면 대상자는 사면을 거부할 수 있다. 그 경우 법원은 강제할 힘이 없다. 결국 이 조지 윌슨은 은혜의 행위로 주어진 이 사면을 거부한 이유로 결국 교수형에 그대로 처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시고 품어 주시고 심지어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자기의 그 알량한 자기의를 버리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형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의 사면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쓸모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다 세상 버려도 그러나 그분만큼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이건 간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새로운 소망 그리고 주 앞에 동행의 발걸음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연회 우리가 참여하여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